72년에 뭐 했니? 저요? 미안해. 저 때는 69년에 뭐 했니 그랬지? 72년이면 1972년에 서울에 세종대왕이 있었던 곳 사거리. 대연가. 광화문. 그치, 광화문이지. 거기서 그게 거기서 왜 나와? 거기서. 근데 거기서 세종대왕님이 왜 관직에 계신 줄 알아? 국제극장 포스터 언제 영화 언제 바뀌나? 그때 유머였었어 그게. 지금 그런 얘기하면 아재 개그라 그러겠지? 예. 지들이 시컷 웃어놓고. 그러니까요. 그거 아재래. 그럼 봐주냐? 그 좌우지간에 그때 국제극장에서 그 포세이돈 어드벤처라는 영화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 노래 주제가 때문에 보러 갔었어. 그 무슨 노래냐면 머린 맥거번이라는 여자가 그 여자 가수가 부른 모닝 애프터. There's got to be a morning after 이런 노래가 있었는데 그 노래 단지 그거 하나 들으려고 갔었죠. 셀린 디온. 셀린 디온. 일산 디온은 뭐라 그럴까? 캐나다 출신인데 어렸을 때부터 불어를 배웠어. 그래가지고 불어를 잘해. 그래서 샹송을 잘 불러요. 네. 그런데 이 셀린 디온이 불렀던 노래가 그 유명한 재난자의 최고 영화. 아, 형님 그 전에 부르셨었죠 이 노래. 아니 안 불렀나요? 오늘 부를 거야. 아 그래요? 그때 부른 건 뭐였을까? 우리가 만약에 구정 때 거 오늘이 구정이라고 그래요. 뭐 오늘 구정이란 거야. 아직 구정 우리 불렀다 그러면 되니? 그렇죠. 우리가 이거 지금 넌 벌써 눈치챘구나. 네. 넌 다 계획이 서 있구나. 계획된 놈이네. 오늘 소개한 영화야. 어이 눈치챘어. 레디피. 델테라 캐자라제라다. 셀린디온이 불렀던 거는 그래요. 1998이라는 영화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타이러닉. 타이타닉. 아 발음이 너무 좋으셔서. 타이타닉. 네 타이타닉. 예, 예. 아 처음에는 우리나라 그 당시 1998년도에 여중생 여고생들은 오 영화 보러 안 갔어. 그 영화 속에 인물 보러 갔지. 디카프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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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아 그 지금 뭐 90이 다 된다 그러더라. 키가 어마어마하게 커요. 그래서 만났던 그 여자친구들도 거의 뭐 80 이상, 70 이상다. 예. 그 엄청난 그 편력으로 유명하잖아요. 디카프리오 본다고 그때 여중생, 여고생들이, 그때 여대생들이 그냥 장사진을 이뤘어. 반대로 여자 배우는 조금 덜 했어. 타이타닉 영화 그 전체 중에서 생각나는 거. 저는요, 감동받은 부분이 있어요. 감동구? 배를 옮겨 타라고 그럴 때 이제 예, 사람이 적으니까 이 바이올린하고 그 하시는 분들이 딱 포기하고선 거기서 이렇게 딱 찬송가 이렇게 연주 같이 확 달아올라. 네. 그 영화 장면하고요. 싫어하고 네. 겹쳐 지금. 가슴 막 뛰어. 전 그거에 딱 보고선 완전히 난 뭐가 제일 생각나는지 물어봐요. 형님 뭐 어떤 게 있지? 다이아몬드요. 얼마나 비싸 영화 네? 첫 장면에 딱 그 여자가 보여주고 네. 주인공이 보여주고 네. 마지막에 그 할머니가 그렇죠. 버려. 내가 원래는 그런 건 없었죠. 근데 장면이 그건 이제 극적으로 와닿고 거기에 지금 좀 스릴러적인 것도 있고 저러다 빠져주면 어떻게 숨 막히면 어떻게 그런 것도 좋고 정말 남는 게 있다면 두 가지 사건이에요. 한 가지는 이게 1912년에 사고가 났는데 1907년인가요? 헤이그 미사를 우리나라에서 보냅니다. 이게 이준열사예요. 그를 도와줬던 영국의 그저 기자가 있었어요. 근데 그 기자분이 함께 그저 탔다가 다른 사람들 살리느라고 운명을 달리했던 그런 감동적인 게 비하인드로 있었고요. 그다음에 그 일곱 명이야 이 밴드가 이 악단이 클래식 악단. 그러니까 거기서 가지 말라고. 배고파? 근데 거기 전까지. 장장 3시간을 연주해요. 3시간. 이건 더 트럼프구나. 거기서 3시간을 연주하면서 원래는 혼자 하고 있었어. 이 사람이 WHH 맞아 WHH 이름이
윌라스라고 그러죠. 윌라스 헨리 비틀리 하틀리. 하틀리 이름도 어렵다. 윌라스 헨리 하틀리. 윌라스 안 틀리 맞았어요. 아 안 틀리요? 안 틀렸대. 네. 하틀리 맞고 이 사람이 일곱 명을 조직을 해가지고 가서 혼자 켜고 있다가 네. 옆에 사람들이 그냥 오고 한두 사람씩 와가지고 같이 끝까지 왜 우리도 같이 우왕좌왕하면 저 사람들이 제대로 못 움직인다. 그래가지고 그 배에 승객들이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히고 그 다음에 승선을 했대요. 그걸 끝까지 지켜보고 이게 반으로 짜여지잖아요. 네. 저 영화에서 그때 다 놓고 이 사람 재빨리 들어가가지고 바이올린을 몸에 묶고 숨졌어요. 묶고 숨진 거는 이제 시신을 발굴했을 때 그렇게 뭐 묶은 게 나왔는데 바이올린에 WHH라는 그 이니셜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윌러스 헨리 하틀리다를 알았대요. 왜 묶었어요? 그게 정말 슬퍼. 그게 막 달아오르겠는데 그 이유가 이 바이올린을 약혼 선물로 여자친구가 준 거야. 선물한 거야. 그래가지고 나는 내가 어떠한 순간이 나한테 닥쳐와도 이건 꼭 간직해야겠다.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묶었어 몸에. 난 이제 죽는 거 아니까. 그래서 그게 세상에 알려진 건데 1912년에서 101년 뒤 그러니까 2013년이죠. 영국 경매장에 나타났어 이게. 그러면 과연 이게 켤 수 있을까요? 아니죠. 없었어. 네. 소금 먹었는데 그렇죠. 연분이 뭐 얼마나 짜장하겠어. 그래가지고 그걸 전부 보수하고 오랜 기간을 보수해가지고 이것도 찾은 게 아까 얘기했지만 이니셜 때문에 어떤 영국 시골 농가의 다락방에서 그걸 찾았다고 그러네. 나 이거 외우느라고 밤 다 샜다. 근데 내 거 같이 됐어. 알고 보니까 가리키고 가르치는 선생님들도 전부 그 전날 내일 알려질 그 과제를 다 공부하신다. 그래서 내가 그거 공부하신다 그래서 아 대단들 하시다 선생님들은. 나도 배워야지 알려주잖아. 오늘 같은 날은 정말 오늘 같은 날이 아니더라도요. 1년 365일 동안에 이 재난 영화들 보면 정말 재밌어. 정말 감동을 줘. 뭐 화산 영화 같은 거. 맞아. 그런 영화도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제 개인적으로 소장한 수많은 영화 중에서 한 100여 편은 다 재난재해 영화예요. 네. 아까 얘기했던 퍼펙트 스톰 재밌고요. 그다음에 이제 1972년에 만들어진 포세이돈 어드벤처를 다시 20세기에 만들어졌으니까 21세기에 만든 2006년도 영화 포세이돈이라는 영화도 있어요. 정말 재밌습니다. 이건 실화는 아니죠? 아, 그건 이게 실화는 아까 아니라고 얘기했죠. 타이타닉에서 다 이제 따가지고 와가지고 근데 해저 지진을 만나면 엄청납니다. 그 뭐라 그럴까요? 이 쓰나미 같은 비슷한 파도가 올라오면 한참 고개가 뒤로 젖혀지겠죠. 그렇게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머리 메커버도 아니고 우리 저 셀린 디옹이 불렀던 My Heart Will Go On을 준비해봤습니다. 드릴게요. 정말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 그 WHH가 그 하플리가 연주하던 곡이 뭔지 알아? 앞에 제목은 Near. Near. Near이 아니고 Near. 중국은 Near. My God. To Thee. 제목이에요. 왜? 지겹게 이 노래를 매일 불렀어요 나는. 3년 동안. 고등학교 1학년부터 3학년 때까지. 그게 타이타닉에서 그 주인공이 연주를 하고 있는 거야, 일곱 명이. 거기서 막, 나는 거기서 눈물을 흘렸어, 진짜. 해줄게요. G로. 차
이렇게 거기 딱 흐르는데 엄청 이게 밀려오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원래 이 저 영화의 주인공이 누구예요? 아까 얘기해 줬잖아요. 디카프리오. 디카프리오. 그렇죠. 네. 뒤 쳐다보면서 안 돼요. 디카프리오가 아니고 이 디카프리오가 주인공은 아니에요. 원래는 크리스찬 베일이 주인공입니다. 네? 배트맨에 나왔던 크리스찬 베일. 네. 크리스찬 베일이 주인공인데 제임스 카메론이 미쳤냐. 케이트 윈슬렛도 영국 배우고 그다음에 크리스찬 베일도 영국 배우인데 어떻게 다 영국 배우로 다 쓰냐. 미국 배우 하나라도 써야지. 그래서 크리스찬 베일의 제일 친한 친구 디카프리오를 쓰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철천지 이 저 영화에서는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때 글로 또 파고 들어가면 서로 영화가 엇갈려가면서 이렇게 맞게 됩니다. 뭐 배트맨은 디카프리오한테 안 갔을 것 같아요. 근데 크리스찬 베일한테 간 겁니다. 크리스토퍼 놀란이 딱 찍은 거예요. 크리스찬 베일을.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과연 크리스찬 베일이 이 역을 맡았으면 디카프리오처럼 했을까요? 아 여중생 영어생들이 안 맞을 거예요. 네, 액션에는 참 잘 맞는 걸맞는 그런 배우인데 이 영화를 디카프리오는 또 하나 노렸어. 뭐요? 남우주연상. 못 받았다. 어? 못 받았어. 맞다. 조연상은 여우주연상, 조연상은 받았어요. 네. 케이트 윈슬렛이. 그 다음에 17개를 받아요. 근데 거기에 디카프리오는 밀려갔죠.